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의 기술 기업 스냅이 시간외에서 30%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소식으로 30%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크게 하락했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기술 관련 기술주들은 대부분 다이 분위기에 휩쓸렸을 겁니다. 미국의 나스닥 대부분이 좀 하락을 했겠죠.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거의 1.8%,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금 시간이 갈수록 계속 하락 추세가 좀 커졌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여기에 그대로 반응을 좀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주도 오늘 상당히 약세를 보였죠. 자, 제약바이오 주들은 그래도 좀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막판에 버티지 못하고 이런 전체적인 지수 낙폭 확대 이런 부분에 같이 무너지는 흐름을 보였죠. HLB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는 아주 크게 흔들어대고 저가 매수도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결국 시장 분위기에 그대로 순응하는 그런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JP모가는 지금 줍줍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손에 쥐고 있는 이 리보세라닙 약만 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랐는데 지금 데이터가 간암 1차 OS, PFS 1차 지표를 모두 충족을 해놓은 상태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 HB그룹의 기업가치 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지금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기업가치 변화가 생기는데 주가 흐름은 아주 크게 지금 올랐죠. 크게 오르고 또 조정을 좀 하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올라가다가 조정하는데 다만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조정을 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뭐 시장 환경이라든지 이 강력하게 지금 주가를 지금 밀어올리는 기업 가치를 찾아가게 만드는 이런 세력들의 의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알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자, JP모가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매수했죠. 주가가 내려가도 매수, 올라가도 매수, 계속 매수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물량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자, 외부 환경에 맞춘 그런 조정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 그런 이 상황이죠. 자, 지금 한번 보시면 지금 하락이 크게 일어난 게, 자, 스냅챗 모기업 스냅이 시간에 걸려서 30% 폭락을 해버렸죠. 자, 이 폭락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대부분의 이 제약, 이 대부분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시간에서 나스닥 선물이 2%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지금 이 모습이 나타났는데 시간에 걸려서 30% 폭락했죠. 자, 이 30% 폭락 거시경제 환경이 지난달 21일에 실적 가이던스 제시 때와 비교할 때 크게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종전 제시했던 숫자에 한설 밑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보고서에서 경고를 하면서 요게 밝혀지면서 알려지면서 아주 크게 30% 정도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에 2,000명 채용했는데 연내 올해는 500명만 추가로 채용하겠다. 성장이 아주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크게 하락을 했고,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도 7% 하락, 트위터 4%, 핀터레스트 12%, 아주 크게 급락을 하면서 지수 선물이 크게 하락을 했죠. 지금 요때 하락한 게이 중에 1.48% 정도인데, 추가로 계속해서 밑으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결국은 끌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1.57%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2.1% 하락을 했죠. 외인 기관은
아주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3,200원, 기관 2,800원 매도, 코스닥이 외인이 350원 매도에 기관이 1,300원 매도했죠. 양매도가 세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른 종목이 몇개 없습니다. 오른 종목이 몇개 없고, 대부분 다 하락이죠. 제약바이오 부분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렇게 좀 하락하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고, 전기전자 부분은 아주 큰 폭으로 또 하락했죠. 삼성전자가 2%대 급락을 했고, 중국에서 지금 이 서버 설치에 대해서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또 루머가 나왔다 그러죠. 중국의 성장률도 계속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기전자, 반도체 수요가 이제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위기로 오늘 크게 하락했죠. 삼성전기가 4%, SK하이닉스도 4%, DB하이텍 6%. 자, 이렇게 하락을 했고, 장비주들도 2%, 3%, 아니, 3%, 4%대, 그리고 주성은 10%대, 아주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은 10%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대부분 다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 2차전지 관련주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자, 지금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저런 스냅발 악재 소식에 하락이 좀 크게 일어났습니다. 네이버가 4% 급락했고, 카카오도 3% 정도 하락했죠. 자, 이런 분위기에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하락을 했고, 썰트리움 그룹이 1%대에서 2%대 정도 하락을 했고, 얘들도 잘 버티다가 막판에 밀려 내렸죠. 막바지에 좀 밀리는 모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밀렸죠. 자, HAB도 마찬가지다. HAB가 지금 오전에는 정말로 강했죠. 시작하고 좀 밑으로 내렸지만, 이 저가매 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쭉 올랐죠. 아주 한 시간 동안에 아주 강력하게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끌어올렸다가, 그러고 나서 매도가 아주 쏟아져 나왔죠. 아주 크게 롤링을 보였고, 그러나 그렇게 움직이면서 보합세를 계속 유지했죠. 보합선제를 유지하다가 1시 40분, 거의 2시쯤 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큰 폭으로 내려서는 약세 분위기가 아주 좀 세게 일어났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저렇게 크게 하락을 하니까 다 이제 겁먹고 매도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왔죠. 자, 그런 분위기에 HAB도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여 버렸죠. 마찬가지로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크게 흔들고 크게 올라섰다가 잘 버티는 모습 보여줬는데, 얘는 오늘 공매도가 금지죠. 그런데 막판에 같이 또 밀리면서 4%대 좀 크게 내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HB 제약은 지금 7%나 하락을 했죠. 오전에 플러스까지 올라서는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주 강하게 밑으로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HB 글로벌은 살아남았죠. 오전에 크게 올렸다가 그래도 3.9% 상승으로 마감했고, 테라퓨틱스도 오전에 아주 크게 올려서 VI까지 걸었었는데, 결국은 1.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노터스도 6.5%나 크게 하락을 했죠. 중간에 이제 흔들고 쭉 끌어올리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결국은 시장 분위기에 항복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지금 이 HB 같은 경우에 보면 JP모건이 계속해서 매수를 했죠. 계속 오전부터 계속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줬는데, 지금 19원 2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죠.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32만 주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로 아주 큰 약세를 보였죠. 이렇게 큰 약세를 보이면서 매수 강도 좀 높였죠. 오후장 들어서 매수 강도를 크게 높이면서 물량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많이 가져갔고, 이 공매도 세력들, 공매 창구에서 계속해서 이 공매 상환을 하는 모습을 최근에 계속 많이 보이고 있죠. 이 가남 소식이 나온 이후부터 지금 거의 한 150만 주 정도 아주 많이 갚았습니다. 아주 많이 갚아놓은 상황이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의 분위기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HB 생명과학도 외국인이 26만 주 정도 들어왔죠. 오늘 이렇게 조정을 하는 이런 분위기에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제약은 좀 크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HB 글로벌은 그래도 양봉을 만들었죠. 이런 장세에 일단 양봉을 만들었던 자체가 아주 강한 힘을 보여줬다라고 볼수 있고, 테라퓨틱스로 마찬가지로 위안부
윗골 좀 달았지만 양봉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대부분이 이 5일선 지켜내지 못했죠.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시장 분위기 때문에 장 막판에 좀 어거지로 끌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모습에 외인들은 많이 매수를 했고. 자, 그런데 지금 HLB는 이제 오늘 지났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일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가나미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죠. 아, 선남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죠. 자, 그런 부분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조정 좀 보이고 있죠. 조정 보이고 이틀은 횡보 조정했고 이틀은 하락 조정을 했습니다. 하락 조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한 7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한 7일 정도 남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조정을 했는데, 이제 내일은 이 11선이 이렇게 올라오죠. 이 11선이 올라오는데, 이 11선을 지금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되면서, 이 11선에 자연스럽게 시작하자마자 11선에 터치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터치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밑으로 이제 좀 흔드는 작업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시작을 하고 흔드는 작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그렇지만 이런 흔드는 작업이 좀 나온다 그러면 아마도 11선 언저리를 깨는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크게 늘면 저가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게 워낙 크죠. 자,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은 너무 크게 걱정할 만한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11선을 깨고 내려가겠다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 보시오 라고 될 가능성이 높죠. 한번 그렇게 해 봐라 라는 그런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는 이렇게 이제 조정을 만약에 흔드는 작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오늘처럼 이런 이 공매 창구에서 물량을 가져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은 일단 어쨌거나 이 11선을 한 번은 깰 걸로 보입니다. 또 분명히 흔들겠죠. 내일 시장 분위기 만족 것 뻔히 보이니까. 근데 우리 증시는 오늘 나스닥 선물 하락을 미리 반영했죠. 미리 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 HLB는 여기에 반응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시장 분위기 워낙에 험악하니까 위치가 높다 보니까 같이 반응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내일 흔드는 작업이 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마 밑꼬리를 좀 다는 그런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내일 지금 조정을 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밑꼬리 좀 단다 그러면 쭉 올라와서 양봉의 형태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근거는 지금 데이터가 워낙에 좋은 데이터 손에 쥐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내려서 지금 이제 46,000원대까지 왔습니다. 이 46,000원대까지 왔는데 이 46,000대 수준이면 여기죠, 지금 여기.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내릴 만큼 내린 수준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르긴 했지만 워낙에 많이 언더슈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손에 데이터를 쥐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계속 밑으로 끌어내린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매집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준선은 11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이 11선을 타고 좀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11선 타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거나 뭐 그렇게 움직여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 좀 해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11선을 깨고 내려가는 또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또 21선을 또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데 21선까지 내려가려면 한참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쭉 올라오겠죠. 그렇게까지 밑으로 되돌림을 크게 과연 줄수 있을까?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은 간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주 깔끔하게 손에 쥐고 있는 상황, 기업의 가치가 아주 크게 급변해 있는 상황이다. 이 말하고 똑같죠. 거기다가 이제 선량한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여기서 더 크게 끌어내리는 흐름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막판에 좀 많이 끌려 내렸는데 시장의 분위기에 크게 같이 하락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B 제약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좀 크게 일어났죠. 크게 일어난 상황인데, 자, 지금 이제 11선 요렇게 올라가면 내일 시작하면 바로 11선하고 맞닿는 상황이 얘도 만들어지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저감의 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낙폭이 좀 크죠. 7%나 하락을 했고 어제도 6%니까 이틀 동안에 거의 13%를 밑으로 내려친 상황이니까 지금 이 근데 재료는 그대로 살아있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나 내일도 아마도 또 흔드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시장 분위기 그리고 11선을 지키냐 못 지키냐 이런 부분을 계속 보면서 흔드는 작업이 좀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냥 무너져 내려서 끝이 난다. 이렇게 갈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상황이다 라고 봐야겠죠. 지금 기업에 가서 크게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주가 어느 수준에서 횡보를 적어도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 어느 정도 보이겠죠. 그러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다시 상승하려는 에너지가 계속 일어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